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에 방송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순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회사 회식 중이던 20, 30대 남성 5명이 비상구가 열리며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입사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7살 이모 씨도 그중 한 명. 동료들과 몸이 뒤엉키면서 추락해 척추 등을 크게 다친 이 씨는 하반신 마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39살 송모 씨도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라곤 허술한 잠금장치에 경고를 날리는 스티커 한 장이 전부. 2017년 말 비상구 추락 방지법이 생겼지만 사고가 난 비상구는 이미 설치돼 있어 올해까지 유예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에 대해 형사 입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부산에서도 20대 여성이 안전장치가 없는 방화문을 열었다가 4m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3년 전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법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의 도사릿 위험을 너무도 당연하게 방치한 사이 운 좋아야 살 수 있는 비상구에 또 누가 희생될지 모를 일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를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4월 16일이 국민 안전의 날이었습니다. 왜 4월 16일로 제정이 됐는지는 많은 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4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 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뉴스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엄 교수님. 예. 뭐 사람이라는 것이 뭐 실수라고 사는데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이런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참 불비하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이러한 제도의 불비함에 형식적인 대응. 거기다가 인간의 사소한 실수가 결합이 되어서 일어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어느 정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사실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고 이후에도 4월에서 또 똑같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충북에만 한 1,700여 개의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뭐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진 교수님.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대형 화재라든가 뭐 이런 그 재난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구를 의무화해 놓고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저층 건물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비상 계단이 없으니까 그걸 완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충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완관기 찾아서 내려갈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물 구조들이 비상 계단이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상 구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1,700여 개의 낭떠러지 비상구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비상구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죠. 좀 짚어보고 싶네요. 예. 지금 문제가 된 노래방을 포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또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그리고 학원이나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 기준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층 이하 건물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으로 다니는 주출입구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예. 현재로서는 비상구를 열면 삐삐삐삐 하는 경보음 울림 장치도 울리고 또 그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라든지 안전 로프나 쇠사슬을 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사고가 난 곳은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던 건가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기존에 이미 허가받아서 다
하고 있는 건물에까지 바로 이걸 정비해라 하라고 하면 기존 건물주나 영업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경제적 부담도 있고 행정상 혼선도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그것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닌 낭떠러지 비상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도대체 낭떠러지 비상구, 저도 이제 가끔 건물에서 저런 그 모양을 좀 볼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상가 건물 구조를 보면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예. 건물과 건물 사이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으로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전면이 출입구면 후면에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후면에 비상계단을 만들질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건물들 상가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그 비상계단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비상구는 만들라고 하니까 거기에 법의 그 최소한도를 적용해서 완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서 술 드신 분들이 비상시에 그거 완강기 찾아서 내려올 수가 없죠. 더구나 예. 이렇게 이번 사안처럼 뭐 싸움이 붙었거나 밀고 당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완강기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 열고 급하게 나가다 보면 추락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비상구 제도의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건물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계단을 설치하신 상태에서 비상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런 사고를 보면서 한 번은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가서 완강기를 좀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이게 콘도라든지 호텔에 가든지 완강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내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저같이 건장한 남자도 유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이걸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안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다리, 비상사다리 끌어내려서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돼야 일반적인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내려가지 네. 완강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실효적인 군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유격 훈련을 받았더라도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한 명 내려가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어떡하나요 또 예.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이제 건물 구조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군안 방식도 변경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5층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 계단을 예.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4층 이하의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게 여태까지는 단속이 다 되지 않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불거진 것이지 단속 자체가 좀 안 되었기 때문에 업주들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네네. 걸려봤자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물면 되는 것, 예.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춘천에서 일어났던 이런 비상구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문만 열면 추락하는 구조였고 아까 완강기 등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서 예. 춘천지방법원에서 그 노래방 업주에게 너가 이런 노래방을 하면서 손님들을 위해서 갖춰야 될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느끼시고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 이제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한 저기 문제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우리나라 노래방 업주들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예. 임차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상계단까지 설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물의 하자는 건물주에서부터 나온 건데 예. 그 책임을 임대인인 그 노래방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5층 미만, 4층 이하를 한 이유가 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지만 4층 이하는 죽을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관념에서 구분한 것 같은데 불구가 되면 더 문제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상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상의 위험성이 큰 3층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의무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네네. 생각해보세요. 그 업주가 노래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다른 간단한 뭐 사무실을 들어갈 수도 예. 있는데
노래방 업주가 설치해 놓은 거를 그 다음 사람이 사무실 돌아서 피로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건물주가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3층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의무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올해 하반기부터 이 자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가 철저해진다고는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철저해지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 예.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예. 지금은 좀 행위를 세분화해서 500만 원까지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예. 또 폐쇄하고 잠금해서 못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까지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경보음이 울려야 되고 안전 로프가 설치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예. 지켜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이 사건 예. 이후에 소방 충북 소방 안전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좀 그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지금 예. 유예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한다는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 이런 사고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보음, 안전로프 정도로 이게 재발방지가 될지 아까 뭐 취객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정신없는 틈에 그걸 잡고 본인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시킬 수 있을지가 참 의문스럽긴 한데요. 재발방지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진 교수님 뭐 3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물주의 어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예, 엄 교수님. 혹시 준법 정신에 문제가 있죠. 완강기 설치하라 그러면 그냥 대충 걸어놓고 그다음에 소화기 갖다 놓으라 그러면 충진 안 되어 있는 소화기 대충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또 비상구 앞은 음료병으로 다 채워놓고 표지판도 없고 하는 이제 준법 정신. 그 마지막은 역시 음주 문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고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예. 술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음주 문화도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플러스 예. 뭐 단속도 하고요. 또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업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설마 불이 나겠어? 설마 누가 떨어지겠어? 하는 거 설마의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엄 교수님 중간에 이제 준법 정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 사고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준법 정신이 고치되더라도 사실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실 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이런 거는 사상자가 나올 경우에 가중 처벌하게는 되어 있지만 네. 그 가중의 범위가 사실 크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그냥 단순히 행정상의 단속,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범죄이기도 하다,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네. 법으로 규제한다든가 이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노래방 영업주든 술집 영업주든 간에 법에서 지킨 대로 지시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모순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아까 다중이용업소의 방화 비상구를 개방해 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을 잠궈놓으면 안 돼요. 자, 열어놨더니 추락사고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 노래방 업주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건물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 문을 잠그면 화재에 취약하다고 처벌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추락사고에 위험하다고 처벌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규제가 법에 존재하는 것부터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건물의 예.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것은 이미 건물 설계 단계부터 3층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만드는 것으로 좀 강화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 뉴스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잠깐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홍 교수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상구가 비상이다. 아, 네. 그런 말도 있고 이건 비상구가 아니라 비행구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혀 있는 완전히 그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이 계단이 없이 열린다는 자체는 충분히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좀 마시거나 조금이라도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비상구가 있다고 그게 합법적인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죠.
어두운 밤 빗길을 뚫고 하얀색 SUV 차량이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하던 차량은 농촌길에 들어선 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에 막혀 결국 멈춰섭니다. 놀랍게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13살 중학생. 차 안에는 12살에서 14살 사이 중학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출 과정에서 만났다는 이들은 지난 6일 청주에서 화물차를 훔친 뒤 나흘 동안 차량 넉 대를 훔치고 버리기를 반복하며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 돌아다녔습니다. 운전하는 게임을 자기가 많이 해서 운전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차량을 절도한 이들 가운데 5명은 불과 2주 전에도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더 대담해진 범행에 뒤통수를 맞은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지만 주도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운전까지 한 남학생 3명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범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며 재범 우려가 높다며 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붙잡힌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10건이 넘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이른바 10대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사실 10대라고 하기에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어려서 보신 분들 깜짝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검거 과정에서도 순찰차 한 대와 경찰관 한 명이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더 놔두었다면 어떤 큰 사고가 났을지 좀 이것을 10대 소년이라고 그냥 묵과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예.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는 늘 이제 논쟁의 관점이 처벌이냐 교화냐 뭐 네네. 이런 식의 그 양극단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거가 있는데 예. 이제 논쟁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그 10대들의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소년법을 적용하거나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이런 그 법 체계가 과연 현재의 청소년들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인지 능력을 감안했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예. 제거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범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도 있지만 같은 또래나 또 어린 또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그 피해 소년 소녀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보면 그거는 소년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이 성인끼리 범죄에 있을 때 똑같은 처벌을 받지만 예.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했는데 그 피해 당사자는 더 어리거나 더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처벌이냐 교화냐의 논쟁이 아니라 예. 이제 피해 대상자, 즉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범죄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 네. 생각입니다. 예, 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 이 촉법 소년을 이용한 살인 사건 같은 것을 소재로 다루더라고요. 킬러를 고용을 하는데 10대의 요 14세 미만의 아이를 고용해서 예. 범행을 일으키고 체포가 되었을 때 아 나는 잡혀가지 않는 건 예. 안다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역시 뭐 좀 크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뭐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지 교육, 처벌, 교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교육의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일단 촉법소년이라는 말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변호사님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4세 미만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는 나이로 기준을 하고 있고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뭐 법령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예. 풀어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예. 이 소년들은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뭐 경학에는 1호 이제 보호자에 대한 그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위탁도 포함해서 수강 명령이라든지 사회 봉사 명령에서부터 길게는 10호 장기 2년의 범위 내에서 소년원에 가는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형사 책임, 형벌이 아니라 보호하는 처분이고 그것은 소년법에서 제1조에서 명문으로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한 청소년 교화를 통하여 소년의 바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현대의 10대 어떤 인지 능력, 신체 능력 공개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진 교수님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예. 형사 미성년자의 14세 미만이라는 나이 자체가 예. 1953년 형법 당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거의 65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 네. 지금 뭐 범죄 시계라는 표현을 써서 그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집단화되고 흉악화되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소년 사건을 일선에서 담당해 봐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봐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예. 이제 여기서 저는 뭐 13세 정도로는 지금 이제 법무부가 개정한 계류시켜 놓은 것처럼 13세 정도로는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만 13세요. 예, 만 13세 한 살 정도입니다. 저인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도 14세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성년과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 같은 뭐 학년 내에서도 만 나이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처벌받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도 그 친구들이 때리면서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라고 얘기했다거나 관악상 여중생 사건에서도 어차피 길어야 2년이다 소년은 2년이다라고 본인들이 이런 인지를 하고 아까 앞서 이 형사 촉법 소년들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만 14세면은 이게 학년으로는 거의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년 2학년, 3학년이죠.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예. 이미 그 친구들이 주변으로부터 또는 인터넷상으로서부터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법을 이용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 법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사람들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뭐 교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거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체제라든가 청소년의 인지 능력을 감안하면 중학생 정도는 자기 행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 건지 또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미비로 인해서 처벌을 면제받잖아요. 그거는 도덕적 해이를 낳습니다. 예.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뭐 다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려도 벌을 받지 않는다. 또 학교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책임지기 싫은 교장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건을 무마하려고 달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습관이 되잖아요. 아, 예. 별일 없구나. 이런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범죄가 대담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입장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뭐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살 정도 지금 현재 학제 기준으로 보면 예. 중학생이 되는 나이 만 12세 정도는 낮춰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소년법 나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단 지금 이제 좀 화두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 지금 두 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또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혹시 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굳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뭐 나이를 한 살 어리게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성년과 똑같이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 나이란 의미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받는 것이 아니라 예. 처벌을 받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는 대상이 되어야지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죽였을 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티네이저, 10대와 50대가 범죄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럼 결과는 같은데 어리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어른이 받는 처벌과 다른 다양한 교화 및 처벌의 의미를 갖는 징계를 한다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나이 제한을 낮춘다 그러면 또 그 나이에 맞게 범죄는 또 일어날 겁니다. 무동기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기를 쉽게 구입을 하는데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총기나 집에 있는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쏴봤어요. 너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게임에서는 사람을 쏘면 죽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실제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궁금증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영어 속담이 있듯이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게임 속에서 점점 이런 폭력성이 좀 자라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범죄는 그냥 이대로 연령을 낮추거나 하는 정도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학교 폭력 사태가 사실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초범을 저질렀을 때 그 초범에 대해서 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라더라도 학교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찰서로 인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내에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별로 보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책임자들은 대부분 덮으려고 하죠. 저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이제 학교에서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거둬야 된다. 네. 왜냐?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아이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교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교사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수사를 하는 곳으로 이첩할 수 있는 제도가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법적인 지식도 없고 그 피해 상태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단순히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교화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교화 이전에 처벌할 것인지 교화할 것인지 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변호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붕괴가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때문에 소년 사건 재판에서는 보호자를 출석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호자가 이 아이를 다시 감독하고 예. 잘 키울 의지가 있는지를 또 보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정에서 흔히들 얘가 친구 얘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아이부터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저는 변호사니까 이제 예. 법무부 의견을 좀 한번 예. 말씀드려 보면 작년 말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고 이와 더불어서 소년 비행 예방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뭐 거기에는 원래 있던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를 정비하자. 그리고 소년 전담 검사를 만들어서 뭐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좀 확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 그리고 뭐 스마트 워치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보호 관찰관들이 예. 전화하고 뭐 가서 교육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스마트 워치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외출이나 늦은 시간에 그런 걸 좀 제한하고 또 상담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명예 보호 관찰관 이런 거 도입하자라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다 있기는 예, 했던 예. 제도거든요. 그래서 잘 단속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주시 북이면의 한 공장 창고. 창고 문을 열어보니 1200제곱미터 공간이 폐기물 700여 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비닐과 고철류, 산업 폐기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지만 임대를 준 건물주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나무는 나무도 보내고 흙 같은 거 조금 남는 거는 자기들이 처분한다 이래서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계약하고 관계없는 산업 폐기물을 지금 다 갖다 재난 거예요. 건물주는 임대업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 일부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더라도 재활용 처리를 위해 들여온 것이지 불법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거 싹 지워가 청소 깨끗하게 하고 어쨌든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건물주한테는요. 하지만 지자체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70만 톤 상당.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쓰레기 떠넘기기 갈등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의성 짙은 강력 범죄인데.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발적 폭행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데, 예. 이건 상당히 고의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기들이 뭐 처리한 걸 살짝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돈을 받고 삽니다. 돈을 받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기물 뭐 톤당 뭐 십몇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거를 적당한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자기들은 14만 원 그냥 벌겠다. 예.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 이 고의성 짙은 범죄를 정부가 단순히 원상복구라든가 뭐 행정벌 정도가는 해결되겠는가. 저는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과거에 지난번에 뭐 중국에 폐기물 수출하다가 거기서 금지했고 또 필리핀 가서 이제 걸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제 국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이제 싸움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환경부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예.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산업 폐기물, 뭐 원전 폐기물, 여러 가지 형태의 폐기물일 수 있는데 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이거를 직접 처리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업자가 소각이든 처리를 하게 되면 예. 당연히 부실한 처리가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폐기물들이 그럼 왜 적치되어 있냐. 이거 그럼 지자체나 정부가 왜 해결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시면 원래 이렇게 폐기를 한 사람이 책임을 원인자 부담주의에 의해서 예, 버려놓고 간 사람이 그 자기 돈으로 치워야 됩니다. 예. 근데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에 뭐 조폭이 개입돼 있네. 조폭이 바지 사장을 앞세워서 예. 땅을 임차하게 한 다음에 그냥 버려놓고 자기네는 그냥 유령회사처럼 사라지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 토지, 이 폐기물이 쌓여있는 토지 소유주에게 어쨌든 네 땅이니까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여 지자체에 너희가 좀 해결을 해다오라고 예.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집행이라고 해서 지자체의 돈으로 대신 일단 수거 폐기를 하고 적법한 폐기를 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투기를 한 사람이든 아니면 소유주한테 다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고 뭐 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후에 이 금원이 보전되지 않을 위험 때문에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환경부든 국가 정부 나서게 되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어디는 치워주고 어디는 안 치워주고 그럼 이거를 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치워준다면 어쩌면 이 불법 투기를 더 확산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는 아까 말한 대로 불법 투기 문제를 정부가 나서 치워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환경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농촌에 어수룩한 그 농지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튀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그 폐기물 처리 업체 자체를 영세한 업체들이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뭐 복지 서비스라는 사업 서비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더 국가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리가 엄청난 돈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싸게 받았기 때문에 더 싸게 처리하려고 예.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이익 추구의 유혹을 막으려면 정부가 매립장이라든가 또는 운반이라든가 모든 단계에서부터 공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버리는 방식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도의 한 시가 이제 그 소각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또 결과가 예. 나와서 좋았던 사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이제 트럭들이 이제 뭐 분진을 일으키니까 첫 번째 그거 싫다. 소음 싫다. 거기다가 소각을 하니까 나오는 연기, 가스 이게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정리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소각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그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공원으로 만들고 그 폐열로 근처의 아파트에 무료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도록 예. 해주고 또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뭐 마을센터 같은 걸 만들어주고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개의 시군이 아니라 두 개의 시군이 같이 큰 걸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예. 그러한 방식 이제 시설의 문제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의 방식도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분야의 발전이나 정책적인 관심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는 조금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인식 문제가 대표적인 게 댓글을 보면 다른 문제, 아까 그 얘기했던 청소년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댓글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댓글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없어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 인식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돈을 드리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많은 경우에 그 환경 이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같은 가격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거 예, 자체를. 예. 그 얘기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쓰레기 운반 업체가 정상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 그것을 공용 매립지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위탁을 안 하니까 싸게 해가지고 몰래 버리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하나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버리는 것도 돈이다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줘야 예. 되고 국민들 스스로도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게 내가 돈을 들여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도록 환경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업체가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소각장을 만들고 하게 되면 그 이익분을 돌려주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데 민간 금융은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민간 소각장을 했을 때 과연 그 열을 가지고 지열로 공짜로 돌려주겠냐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을 사람들 간의 공평성을 갖게 하려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칙과 방식에 대한 그 훈련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좀 네, 심각한 주제에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레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기 연구실을 치워보고 집을 치워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다. 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예. 뭐 다양한 측면의 어떤 대책까지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변호사님 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대책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법을 보다 보니까 예. 이례적으로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 폐기물 관리업자 뭐 이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국민의 책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그 폐기물의 감량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뭐 대형 마트에서 비닐 사용을 안 한다든지 예예.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함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입구를 뚫고 안내데스크까지 들이닥친 승용차. 유리창을 넘어 건물로 돌진한 차량에 고속도로에서 3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까지. 운전대를 잡은 건 모두 7, 8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14%가량은 65살 이상의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운동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대신 상품권과 교통비 등의 혜택을 줘 스스로 운전을 멈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이번 달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율이 높아지는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좋은 취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일회성에 그치는 혜택, 부족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 등입니다. 무엇보다 노인 운전자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지금은 한량별이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해. 실제로 도내에서 처음 제도를 추진했던 괴산군은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미뤄질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그 조례안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원 발을 시작했던 건데 이번 회기 때 통과가 안 된 모양이에요. 제천과 괴산에 이어 청주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등 제도는 앞다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에서는 2017년에는 400여 명이 자진 반납했고 2018년에는 5,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기는 아무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 네. 체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지만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고 실제 옆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제 경우를 보면 젊었을 때 자유롭게 타던 롤러코스터를 지금은 무서워서 못 탑니다. 앞으로 가면 뭐 자동차도 어려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신체 반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논란이 꺼져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유사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별로 중요시 안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주운전은 범죄로 인식을 하잖아요. 예.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잖아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노인운전의 경우도 그 피해가 일반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능력이 60인데도 훨씬 노인이 네네네. 된 사람도 있고 70이 돼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65세, 70세 넘어가면 갈수록 신체 검사라든가 적성 검사를 강화해서 예. 실제적으로 신체 반응력이 떨어진 사람은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르신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나 젊어. 나 쌩쌩해. 나 청춘이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육체적인 노화는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세요. 흰머리 나고 뭐 눈 좀 침침해지고 이런 건 인정을 하시는데 운동신경, 정신력, 뭐 의지 이런 거는 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운전을 30년 이상 했거든요.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면허 따기도 어려웠고요. 운전하기 쉽지 않았어요. 수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기어를 놓고 반크러치를 쓰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면허도 잘 못 따지면 오래 운전을 못 하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서. 지금은 자동 중에 자동. 뭐 예. 자동 주행장치, 자율차까지 나오는 마당에. 거기다가 집중력을 흐트린 요소가 많아졌어요. 내비, DMB, 핸드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이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러나 일정한 나이 때부터는 적성검사 및 운동신경 검정을 계속 받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운전면허를 반납받도록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분은 뭐 당연히 그 면허 반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 이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자진 반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쩔 수 없는 신체적 변화, 뭐 운동 능력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진 반납하도록 지자체에서 이를 독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아까 진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게 계속 확산이 돼서 사회적 인식이 되고 그리고 결국 종착점에서는 이것을 자진 반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정선에서는 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예, 해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 거의 20, 30년 전에는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그 교육과 또는 처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술 한 잔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범죄라는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고를 내도 범죄이고 고령화돼서 자기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데 운전을 해서 사고 내도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아까 청소년 범죄도 그랬잖아요. 성사 미성년자가 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지 않아. 이런 인식을 가지니까 범죄가 늘어난다고 했듯이 어떤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노인이 형사사고를 내면
말하자면 뭐 그 중상이라든가 이런 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구속감인데 예. 노인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그냥 때린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걸 또 아는 노인들은 내가 사고 나도 별일이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고이라면 노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아까 음주운전을 사람들이 이제 범죄라고 인식하듯이 노인들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한 사고를 냈다. 예.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마 일요일 아침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아마 예. 저놈들이 말이야 젊다고 말을 함부로 안 해. 서운하실 거예요. 아니 댓글에 그게 나왔어요. 예.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 예.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이 드시면 너도 늙어봐라 댓글이 예. 주릅니다. 예.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운동신경 이제 반응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헤드폰 예. 끼워놓고서 삑 하면 손을 들리는 속도를 보면 다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 자주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자 같은 걸 들고요. 이거 떨어뜨립니다. 이거 잡는 본인이 하면 잘 잡습니다. 본인이 하면 예. 남이 들고서 이걸 놓고 잡게 하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이 들면 반응 속도 떨어지고 위험하고 그러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면허 반납할 게 정도로 마음 가지시면 되는데 좀 굉장히 서운해하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르신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교통사고라는 예. 것이 본인도 굉장히 치명적이시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안 되거나 반영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반납하고 정부가 약 어느 정도 좀 배려해 드리면 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서운함을 말씀하셨는데 서운함을 넘어서 예를 들어 농어촌이 워낙 고령화돼 있으니까 거기서 뭐 농업과 관련된 차를 좀 운전하셔야 되는 어르신이라든지 뭐 택시라든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문제하고도 워낙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막막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게 이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운전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그냥 자가 운전을 통해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화물 운전하신 분은 예. 내 생계인데 왜 그걸 규제하느냐 예. 이런 말씀 하시죠. 생계 이전에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으면 생계라도 그거는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택시 운전을 하시는 생계로 하시는 분도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을 접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니까 봐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봐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이분이 생계든 아니면 뭐 피크닉을 가든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 문제를 할 때 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하면 봐줍니까? 생계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예. 모든 경우에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것은 운전에 적합한 연령인가 이게 아니고 운전에 적합한 체력이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느냐 인지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판단을 가지고 예. 해야 되죠. 다만 시골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해서 뭐 지하철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센티브가 좀 강화될 필요는 있죠. 말하자면 차가 없는데 교통비 지급하는 걸로 너 나가라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정부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런 측면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는 일반 운전면허 외에 그 버스나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갖고 계시고 이 경우에 이제 버스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 유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합격률이 80% 정도라고 하니까 예. 사실 높다라고 하면 높지만 5분의 1 정도는 탈락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로 조금 그래도 일반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는 좀 보완책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예.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주나 청주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고령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이동권이 없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혜택은 지자체별로 거의 한 10만 원 정도로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수단도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예. 그 혜택도 좀 실질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화하는 것 외에 이제 고령자의 어떤 교통사고가 또 워낙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인 고령자 운전자 문제를 최근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세대 간 전쟁으로 인식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젊은 아이들이 노인을 핍박하는 수단이다라는 인식을 하신 분도 있고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취업 문제 나오면 또 노인들이 젊은 애를 핍박하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봐야 될 문제까지도 뭐 세대 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직역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는데 네. 노인 운전자 문제라든가 음주 운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운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예. 않고요. 아까만 대로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어져야 예. 됩니다. 예. 네, 그 노령 고령 운전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 안전 인프라는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는 사실 결과는 같거든요. 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놓거나 시인성, 보기가 편하게 좀 예. 만들어 놓고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설치하고 또 턱 같은 거 안전막, 안전 장치들을 많이 해 놓으면 고령 운전자가 실수를 하시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좀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교통 인프라, 교통 안전 인프라를 좀 강화하는 것, 그것이 뭐 기본적인 보호장치는 되겠습니다. 예. 자, 이 고령 운전자 뭐 면허 반납, 뭐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혹은 댓글 있으면 같이 좀 예, 마무리한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세대간 전쟁이라는 것이 세대간 전쟁. 어떤 분이 예. 딱 그래서 너희도 늙어봐라 예. 이랬다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뭐 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노인들을 더 동경하고 사랑하면 이해해 주시겠죠. 예. 예. 변호사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를 뺏겠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같이 줄여서 본인들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으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 한 달 동안 관심 끌었던 뉴스들 뽑아서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문제를 더 솔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한편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